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위장 전입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위장 전입을 하는 목적이 보통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혹은 직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데 후보자님은 어떤 이유로 위장 전입을 하셨나요?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 짧게 제가 말씀해 주세요. 그 고향의 밭을 취득 네. 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나머지는 아파트 그 주택 청약 예금, 네, 부동산 투기 목적이신 거죠. 예. 자, 이렇게 위장 전입하면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 법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후보자의 사건이 그 형사재판 하셨으니까 후보자님의 사건이 그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라면 유죄 선고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라서 잘 피해간 것 같아요. 경찰청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매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000건 이상씩 이렇게 처벌받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라서 이렇게 잘 피해간 것 같은데 이 적어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 전입으로 공직 후보자를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현황이 저렇게 많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로 낙마했던 경우가 저렇게 많죠. 후보자님도 지금 위장 전입을 총 6차례 했어요. 맞습니까? 6차례 위장 전입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번 2018년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 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사퇴할 의향은 예. 없으신가요? 예, 그 점 때문은 없습니다. 위장전입이 화곡동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파구 거여동에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이걸 5개월 만에 1억 2천에 시세차익 남겼고 그 다음에 미도아파트 반포 미도아파트에도 그 시기 비슷하게 매각해서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다음에 이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지금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 7천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에 매도됐습니다. 시세차익이 32억이에요. 1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환수 조치까지 했다. 범죄 수익도 환수 조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님은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사퇴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뭐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 부적절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거주하던 한양아파트는 바로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로는 가장 낡은 아파트에서 시세가 쌌기 때문에 제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 그게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결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의원님.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